그 선배님이긴 해. 일단 먼저 입학했기 때문에, 그지? 그냥 림보같이? 광대! 광대래. 광대! 아, 그럼 선배님, 이게 그냥 림보가 아닙니까? 알려주십시오. 야. 미리 알려주면 저희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란 말이야. 뭘 봐야 됩니까? 저기 물감 안 보여? 저기 물감 안 보여? 아, 물감 얼굴에 묻히고 림보라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모르시는군요. 왜 사람이 물감을 들고 그리고 림보를 한다고? 그럼 다칠 텐데? 그게 재미지? 그게 재미지? 아, 이렇게 모르는 선배! 아, 선배님! 재미지? 아, 선배! 아, 여기는 아예 몰라. 그냥 아니, 선배! 여기는 아예 몰라. 그냥 갔다 왔어. 그냥 왔어. 그냥 왔어. 아니, 룰이 다 왔다. 누나, 룰 아십니까, 선배님? 룰이 뭐야? 림보네, 림보! 룰이 무슨 말인지 몰라. 림보, 림보. 네, 림보입니다. 자, 여러분. 초능력 사용 횟수를 늘릴 수 있는 사전 미션. 제3의 눈으로 걷는 자입니다. 먼저 주자는 안대를 끼고, 그 다음 손에 장갑을 끼고, 코끼리 코 다섯 바퀴를 돈 후 림보를 넘어 최대한 멀리 손바닥을 찍으셔야 합니다. 각 팀 기본 5점씩 받고 시작하고요. 2m당 1점씩 추가가 되고 출발선을 넘지 못할 경우 마이너스 1점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손바닥을 찍으면 플러스 2점, 바닥이 아닌 엉뚱한 곳에 찍으면 마이너스 2점이 됩니다. 그렇게 획득한 포인트로 초능력 사용 횟수를 늘릴 수 있게 됩니다. 누가 뭐 옆에서 얘기도 안 해주나요? 그냥 얘기 못 해줍니다. 아, 같은 팀도 얘기 못 해주고요. 아니, 우리 초능력이다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바보들 아니야. 제 3행이 없죠. 한 손만? 한 손이래. 그래, 코끼리코를 해야 되는데 너. 자, 전소미 씨 시작할게요. 잘했어. 안대 쓰시고요.